지난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훌륭한 청년이었죠. 장래가 유망해 보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사울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점점 교만해졌지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겸손했던 사울은 이제는 큰 자로 착각을 하게 되고 안하무인의 자세로 사무엘의 당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 제도를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어기고 탐욕으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양과 소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자기 몫으로 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지요.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는 옛날의 사울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번민 속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죠. 그는 혹시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왕위를 넘기지 않기 위하여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사로잡혀갔던 가족들을 구원하여 돌아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재차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전을 하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세 아들은 이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든든했던 아들들이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을 알고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참으로 슬픈 한 가족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결과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의 흥망성쇠를 가까운 데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세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사람인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해온 아주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족보를 본다면 이세 조상이 그렇게 화려한 그런 가정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이세는 아들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덟 형제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세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세 여덟 아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사무엘 자신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세 집을 사무엘이 찾아갔지요. 그리고 이세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세는 당연히 장자부터 먼저 불렀죠. 이 아들을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는 잘 생겼고 용모가 뛰어났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볼 때도 역시 훌륭했습니다. 이 아들이라면 틀림없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없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셋째 아들 삼마도 마찬가지였고 넷째 아들 다섯째에서 일곱째 아들까지 불러드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여덟째 아들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어릴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아버지 눈에는 왕의 면모를 갖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좀 다름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용모와 또는 신장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외모를 중시합니다. 이 오늘 7절에 보면 외모라는 말씀 나오죠. 이 외모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영어로서는 heart, 이 심장, 가슴으로 또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외모란 말의 뜻은요, 외관 또는 모양, 또는 shape요, 형상,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또 아버지 이세도 이 아들들을 볼 때 외관을 중시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들의 그 품위에서 왕의 어떤 자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각국에 따라서 외모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옷이 날개란 말처럼 옷을 잘 입는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외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훌륭하다, 위대하다, 큰 사람이다. 꼭 이 육신적인 외형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따르는 배경이 있잖아요. 가문이 어떠하며 또는 학문이 어떠하며 또는 그의 경력이 어떠하며 사업에 아주 성공을 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외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밖에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학생을 이제 받아들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면 추천서에 뭘 씁니까? 그의 배경을 쓰고 그의 그동안에 살아온 여러 가지 경력을 쓰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이제 부각시키려 하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여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외관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외모가 뛰어나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자, 건강하여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이 말씀에서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꼭 영혼뿐 아니라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늘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 세상에서도 크게 번영하고 성공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오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많은 국가들이 복을 받잖아요. 잘 살잖아요. 백성들은 건면하고 성실하고 또 확고하게 가치관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라 또는 미신이 지배한 나라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 미국을 복된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 뭐 미국이라고 꼭 복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은 적어도 역사를 보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그들이 나라의 건국을 기초를 놓을 때 그 기독교 정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달러를 보면 In God we trust 이 미국의 달러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런 글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동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된 자로 하는데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아브라함 잘 살았잖아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부귀를 주셨어요.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재산도 많이 늘었고 또 그 가정에 종들도 많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외관을 반드시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성공과 번영을 죄악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그 속에 있는 내적인 심정, 심장 또는 마음보다 더 중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 또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실패를 보시고 그를 버리시거나 저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큰 대굴 같은 집안에 날마다 호화로 연락을 하면서 비단으로 옷을 입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데 바로 그 대궐 문 앞에는 거적 같은 거 하나 놓고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구어진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를 허기를 채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은 대걸 집안에 사는 그 부자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버리시지 않으셨거든요. 나사로를 항상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영접하여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많은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경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르구나. 우리가 볼 땐 당연히 대걸집 주인이 위대합니다. 그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나사로를 귀하게 보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안목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여 큰 자가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병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실패자가 아님을 이 말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 중심이란 말, 영어로 heart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란 말이죠. 이것은 육체와는 대조가 되는 인간의 한 구성 요소잖아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거든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선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병이 들면 행동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어제 그저께 한국에 17살 먹은 딸아이가 7살 먹은 여아를 납치를 해가지고 살해시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아 조사를 해보니까 그 17세 먹은 그 여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에요. 보기엔 멀쩡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7살 먹은 동생 같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는데 아무 의심 없이 아이가 따라간 거예요. 왜? 멀쩡하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멀쩡해 보여도 속에 마음이 정상적이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위험하게 되고 사람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 없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거든요. 선한 사람, 좋은 말로.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참 그분 훌륭하다, 참 좋은 분다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란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복을 판단할 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다 한정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복이 있다, 많이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남보다 위에 올라서면 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 경쟁에서 지면 다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2세 아들들도 지금 다 마음으로는 내가 왕이 되어서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제지만 경쟁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유일하게 빠진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왕의 관심도 없었고 형제들의 그 틈에 뭐 낄 마음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 생업인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덜에서 치고 있었어요. 형들이 지금 왕의 지금 선택을 받느냐 마느냐 그때 다윗은 관심 없이 덜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과도하게 경쟁에 뛰어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내가 올라서야 된다 이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일곱 아들을 전부 다 이제 선보게 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들을 파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일곱 아들까지 사무엘 앞에 나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지치고 이새도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이제 한 가지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죠. 이제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세는 대답하죠. 아닙니다. 한 사람 있긴 한데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이 좋은 형들만도 못한 막내 아들이 있지만 목자입니다, 이런 지금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불러 오십시오. 아들을 불러 앉히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무엘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냈는데 답은 없고 이제 남은 거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들을, 막내 아들 보기까지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답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꿈을 깼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급히 부르니까 양을 치다가 그대로 사무엘 앞에 나타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니, 그는 왕을 삼을 자, 이 사람이 왕을 삼을 자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밖의 일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의 여덟 아들들을 쭉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마음에 든 거예요.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 그가 뭐 용모가 뛰어나서, 그가 배경이 좋아서, 그가 형제들보다 더 잘나서 아니었잖아요. 차이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증언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셨으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다윗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 뒤에 보면요,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지요.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서 다 장정들을 불러서, 그래서 다윗의 이세 아들들도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생각에는 자,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고 그랬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나머지 다윗을 불러서, 예, 다윗아, 너 이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좀 주고 오느라. 다윗이 보니까 똥 열덩이에다가 치즈 열덩이에다가 볶은 곡식까지 잔뜩 싸가지고 전쟁터로 가라 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조금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전쟁터로 가야 되고 이 무거운 걸 가지고 다윗이 얼마든지 아버지 전 못 가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거절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그 떡덩이와 치즈와 볶은 곡식을 잔뜩 써가지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전쟁터로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참 다윗이 착한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보니까 지금 저쪽은 적군들이 의기양양하여 지금 고함 함성을 지르면서 협박을 하는데 그 중에 장군 골리앗이 큰 소리 외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와 싸울 용기에서 나오느라 나랑 담판을 하자, 이렇게 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죠? 골리앗이라는 대장이었죠. 아주 키가 6척이나 되고 아주 신체 건장한 장군이었어요. 이쪽에 이스라엘 쪽에는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감히 나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지금 다윗이 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속이 상하는지.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나라가 저렇게 지금 의기양양한데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이 아구를 보니까 이거 완전 메뚜기처럼
숨어서 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 의분이 난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를 가만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이 못 가면, 우리 아군이 못 가면 나라도 가서 저 적군과 싸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지휘관인 사울을 찾아갔지요. 가서 임금님,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1대1로 싸워 보겠습니다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보니까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몸도 왜소하고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하나 없는 아 이 쫄개 같은 다윗이 감히 저 경험 많고 백전의 용사인 골리앗과 어떻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렸죠. 너는 안 된다. 내려가 저 뒤로 물러가라. 아닙니다. 제가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그 진지한 모습에 왕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옷을 벗어줄게.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 입혀봅니다. 맞아야죠. 질짓도 안에 끌립니다. 그리고 칼을 쥐어봅니다. 칼을 억지로 듭니다. 싸우기는 고사하고. 다윗은 옷도 벗어 던지고 칼도 그냥 두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 몇 개, 물맷돌은 양을 칠 때 혹시 밤중에 일이나 그 야생동물이 양을 공격하면 다윗이 던져서 그 짐승을 물리치던 그 조약돌들을 의미합니다. 이 물맷돌 몇 개를 손에 쥐고 골리앗을 맞으러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니 기가 차잖아요. 아니 저놈이 나를 뭘로 알고 저렇게 싸운단 말인가. 너 나를 놀리느냐. 이 골리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너는 칼과 창의 힘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그 신앙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그 적장 골리앗을 힘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믿음이고 그의 확신이고 그의 용맹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충천해서 신앙으로 달려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우리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주의 교회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능력을 보거나 숫자를 보거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형제를 다 제치고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의 위대함을 보게 되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항상 이와 같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 계획도 안 될 때가 더 많은 걸요. 그래서 각 사업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실패가 많잖아요. 요즘 한국에는 이제 그 은퇴, 조기 은퇴를 한다네요. 50대 은퇴를 하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조그만 소규모 비즈니스를 오픈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이제 프랜차이저 연결을 시켜서 하는데 이게 10명이 하면 8명이 문을 닫는 데입니다. 얼마 못 가서 다 은퇴금 받은 거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사람보다 앞서고 먼 앞을 보잖아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안에 함께 살던 롯과 그 가족들을 보면 서로 간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죠. 롯은 소돔성이 멸망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련을 있었지만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설마. 그리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아, 이 멀쩡한 이 성이 무슨 불바다가 된단 말입니까? 하고서 사위들은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반반이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이 성이, 멀쩡한 성이 이 불바다 된다는 걸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결국은 가다가 뒤로 돌아보고 말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들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많은데 결국은 그 결과들, 그들의 생각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롯은 빠져나와 구원을 받고, 사위들은 그들이 농담을 여긴 대로 그대로만 성에서 같이 다 사라지고 말고, 그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은 나타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루 일과 속에서 한순간도 이런 일을 겪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주부라면 오늘의 식단부터 메뉴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학생이라면 그날의 수업을 몇 시간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부과된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 각자의 몫입니다. 사업가라면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서 만날 사람, 그날 해야 될 일, 내일의 계획을 등 무수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민하며 오랫동안 장구하여 결정한 일이 허사로 끝날 때 허탈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일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뽑고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택할 수 있을까요? 배경도 알아야 되고, 경험도, 또 그의 어떤 경륜도 봐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잘못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의 나이가 지긋한 때였어요. 그렇지만 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외모를 밖에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세의 아들들을 보니 다들 마음에 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된 다음에 과연 후회할 일이 있었나요? 오히려 다윗의 선택이 옳았음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나라를 안정을 시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래서 이방 나라가 감히 접근을 못하죠. 이게 왕권이 확립이 된 거예요. 사울보다 훨씬 더 통치를 잘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다윗은 그 성전을 또 짓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그 들어갈 자료, 그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성전은 짓지 못한다, 대신에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할 터인데 너는 재료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편히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특별히 수입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돌을 또 석재를 준비하고, 많은 금, 은, 동, 철, 많은 것을 잔뜩 준비해서 창고마다 채워둡니다. 이 다윗이 한 일이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별, 이스라엘 그 태극기가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도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는 그런 뜨거운 회개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옳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훈련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이런 훈련의 장인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훈련을 잘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한 마음 가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